진짜 쿨한 가게 없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데리고 갈 만한 곳이 어디냐? 인생 향수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정말 혁명적이고 굉장히 독보적이고 센세이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이 향 자체가 싫은 사람이 있을까? 맞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지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 저의 친구이자 향덕 김동성님과 함께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미지의 친구이자 향수에 미쳐버린 김동성이고요. 어쩌다 보니까 저희 최근에 이렇게 한번 찍었었는데 또 같이 향수 컨텐츠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좀 동성님이 평소보다 마음의 안정을 좀 얻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오늘 소개해드릴 이 향수들이 워낙 평소에 너무 좋아하시고 또 애정을 가지고 있는 향수들이라서 좀 편안한 상태가 아닐까. 맞죠. 그러니까 이 찐텐이 한 200% 나올 것 같아. 오늘 소개해드릴 향수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나만 아는 향수. 그냥 말로만 니치 향수가 아니라 진짜로 니치한 향수들을 전개하는 편집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편집샵 이름을 딱 들으면은 향덕이라면은 아 거기 알지? 거기 가봤지? 라고 좀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메종드 팝팡의 향수들을 오늘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근데 이 메종드 팝팡은 광고라던가 어떤 상업적인 노출 이런 것을 아예 안 한다고 말해도 과장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쵸. 절대 안 하시죠. 업계에서 혹은 이렇게 지금 우리 산업에서 갖는 입지나 그 의미, 위치에 대비해서 정말 홍보 안 하는 맞아요. 샵이었죠. 사실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메종드 팝팡 많이들 아실 텐데, 근데도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향수 좀 안다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니치 향수들을 찾아다니던 사람들 뿐이었다면 최근에는 말이 니치 향수지 뭐 백화점 가면 다 있잖아요. 정말 니치 향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접근성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그쵸. 향수를 굉장히 많이 아는 분들이 많아졌음에도 이렇게 예전부터 꾸준하게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계셨던 독립 편집샵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는 사실 메종드 팝팡에서 찐텐일 수밖에 없는 게, 뭐 많은 향덕분들도 저 같은 분들 계시겠지만 거의 살다시피 했거든요 여기에. 메종드 팝팡에 제가 자취할 때 네. 근데 어느 날 집을 보러 가봤더니 네. 메종드 팝팡에 바로 맞은편에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좀 운명인가 하면서, 물론 네. 집의 상태를 봐야 하긴 했지만 네. 이미 한 70%는 여기 살아야겠다고 집 볼 때 그런 걸로 보면 안 되거든요. 봐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니까요. 근데 결국에 글로 들어가서 저 한 6, 7년 살았어요. 그 집에. 사실 메종드 팝팡이라는 공간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향수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좀 사랑방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네. 커뮤니티의 장소가 되는 핫플레이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만큼 여기에서 전개하는 향수들은 정말 작품성 좋고 퀄리티 좋고 또 미적으로도 그 메종드 팝팡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여기에 입점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공간이 많은 건 아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향수 편집샵이면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매니저분이 맞아. 직접 큐레이션을 해주고 그 경험을 하게 해주는 그 편안하게 그런 공간이 정말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팬이 돼서 좀 가서 얘기하다가 아 유튜브 한번 하자 매니저님한테 막 얘기를 한 거죠. 미지의 세계 괜찮지 않냐. 마침 또 매니저님이 좋아해. 굉장히 좋아하는 채널이다 그래서. 근데 그래서 이렇게 진짜 소개를 드리게 되었다는 비하인드가 있어요. 또 예전에 애따리부르 도랑주라던가 킬리안이라던가 힐리 이런 것들 한 5, 6년 전에는 진짜 희귀한 향수였잖아요. 지금도 니치한 향수지만 그때는 정말 아는 사람들만 아는 향수였는데 맞아요. 그때 메종드 팝팡에서 이 그 향수들을 소개를 하고 전개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니치 향수들 시향을 해보고 싶으면은 메종드 팝팡이라는 곳에 온 오프라인 매장을 사용을 해봐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을 정도로 저 역시도 예전부터 너무너무 팬이었던 편집샵이기 때문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메종드 팝팡은 이렇게 향수를 큐레이션하는 편집샵일 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이기도 하거든요. 세계적인 회사들 그리고 마스터 퍼퓸머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어요. 지금 국내에서 정말 잘 나가고 있는 유명한 향수 브랜드들도 있고 맞아. 혹은 뭐 사업자 같은 쪽에다가 굉장히 훌륭한 향기들을 많이 제안을 해요. 맞아요. 멋진 곳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메종드 팝팡에서 저희가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향수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2787의 제네틱 블리스를 먼저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근데 향수 이름도 그 간지가 있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전요. 네, 제네틱 블리스 이름 진짜 잘 지은 것 같아요. 나 원래 향 이렇게 좋아. 이렇게 선택받은 유전자라가지고 내 체취가 이렇게나 좋다? 맞아요. 약간 이런 스웩을 낼 수 있는 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뿌려보면서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살냄새 향수, 그 스킨 센트가 나면서 중성적인 우디향이 이렇게 싹 깔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니치 향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취향을 좀 저격할 만한 향이기 때문에 메종드 팝팡에서도 역시나 인기가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살냄새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느꼈던 살냄새가 몇 가지 유형이 있죠. 화이트 머스크라든지 키에리 오리지널 머스크로 대표되는 그런 살냄새들도 있었고 코튼의 향에서 오는 것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장미향 바디 제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약간 맑게 장미향이 나면은 뭐 내 살냄새인 척 할 수 있다. 그러네. 이런 히스토리들이 있었죠. 근데 최근 트렌드로서 우리가 스킨 센트라고 하면은 이 몰리큘 퍼퓸들로 대표가 됐었죠. 최근에 이게 얼마나 트렌드가 강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르라보의 어나더가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 그게 누군가에게는 향이 안 느껴지기도 하고 맞아요. 뭐 누군 나무향, 누구는 뭐 쇠비린내 그죠. 저는 뭐 약간 우유 냄새처럼 느껴져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런 분자 향수들의 특징이죠. 맞아요. 뿌리는 사람의 체향을 더 잘 발향시키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는 나무향의 분자 향수들의 전반 뭐 그게 딱 다 똑같진 않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전반적인 특징은 조금은 날카로운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약간 근데 이 제네틱 블리스는 뭐 진짜 살냄새라고 할 수 있는 머스키한, 앰버리한 그런 약간의 파우더리함, 약간의 그 부드러운 텍스처가 공존하는 맞아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쎄하고 이렇게 날카롭게만 느껴지는 그런 분자 향수의 기존의 특징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거기 저도 홈페이지에 설명을 보면은 뭐랄까 정말 혁명적이고 뭐 그런 크리에이션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네. 그게 그냥 단순히 과장한 말은 아니겠구나라는 걸 시향하면서 느낄 수가 있어요. 스킨 센트라고 하면은 저는 기본 조건은 약간 투명한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인기 많은 스킨 센트가 되려면은 중성적이어야 되고 조금 시크해야 되고 약간의 우디 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네틱 블리스는 그 조건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뭔가 한 끗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 한 끗 차이가 뭐냐고 생각하냐면은 되게 미니멀한데 되게 폭발적이에요. 맞아요. 이 대조적인 느낌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다는 게 제네틱 블리스만의 딱 개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2787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바르셀로나에 기반을 두고 있는 브랜드인데 여기에서 보여주는 향수들이 굉장히 현대적이고 좀 진보적인 향수들이다라는 평을 듣고 있는 하우스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제네틱 블리스는 현대적이고 트렌디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너무 막 튀거나 내 주장이 강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내 체취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도 또 다른 향과 레이어링 했을 때도 그 케미가 굉장히 좋거든요. 저는 이거 같은 느낌의 뭐 우디, 머스크, 앰버 요 계열이랑 레이어링을 하면은 그냥 나한테서 나는 향 자체를 부스터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어그로 끄는 향수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엄청 폭발적이고 향 좋고 이런 향수들 많아요. 지금 시장이 너무 많은데 맞아. 그 중에 좀 어그로를 끈다고 느껴진 향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이름부터 막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치명적인 걸로 네. 엔트리를 꾸리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그게 다였던. 근데 맞아, 오히려 맞아. 반대로 이 787은 패션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조용한데 패턴이나 소재 지금까지 없었던 미묘하게 한 끗 다른 컬러들을 사용한 브랜드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 2787의 다른 향수들도 시향해 보시면은 재밌을 거예요. 이게 맞아. 자극적이고 그렇지 않은데 한 끗 달라요. 맞아요. 저는 그 한 끗 다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787 향수는 동성님이 직접 내돈내산해서 구입하기도 했잖아요. 여기 다섯 개 중에 전 네 개를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향수가 이미 많은 분들일지라도 제네틱 블리스가 하나 있다면은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이 드는 게 레이어링하기 굉장히 좋은 향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상큼 달달한 향수랑 같이 뿌리면은 케미가 좋다고 생각을 한 게 그 상큼 달달함이 주는 약간의 유치함이 있잖아요. 그 유치함을 이 제네틱 블리스가 딱 잡아주고 지속력을 조금 더 길게 해주고 향을 더 풍부하게 해주되
그 상큼 달달한 향수 고유의 과일 향이라던가 플로럴한 향수는 해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다른 향수와 함께 레이어링 해보는 재미를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머스키 향도 너무 애니멀릭하지도 않고 전혀 예, 스킨센트 특유의 그 어떤 찌르는 느낌, 비릿한 느낌, 약간 메탈릭한 느낌, 이런 것들도 거의 없이 굉장히 적절하게 우디 머스크 향이 어우러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향은 올펙티브 스튜디오의 오토 포트레이트입니다. 이 오토 포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메종드 파팡 저희가 가기 전부터 오토 포트레이트 좋아한다고 막 너무 향 좋다고 막 찬양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메종드 파팡에서 처음 산 향수가 이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제일 어려운 질문이 최애 향수가 뭐냐, 맞아. 시그니처가 뭐냐 하잖아요. 아직도 대답 못해요. 한 개는 절대 못 꼽는데 그 중에 이건 넣어야지라고 하는 몇 안 되는 향수 중에 하나가 저는 오토 포트레이트입니다. 김동성의 인생 향수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 올펙티브 스튜디오가 이렇게 바틀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뭔가 카메라 렌즈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여기에 이렇게 써 있는 그 폰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 글씨체도 약간 즉석 사진, 폴라로이드 사진 찍고 그 밑에 뭐 언제 몇월 며칠 뭐 미지와 함께 이렇게 막 필기체로 이렇게 막 쓴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뭔가 사진이랑 되게 연관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맞아요. 이거는 사진을 향기로 표현한 그런 하우스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 올펙티브 스튜디오라는 이름답게 저는 그 테마에도 이제 홀려가지고, 사실 향수가 이렇게 향기를 맡았을 때 딱 좋다고 바로 좋아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 전반적인 테마와 맞아. 그런 내 기억과 이런 게 어우러졌을 때 딱 만들어지는 게 향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올펙티브 스튜디오는 조향사와 사진가가 1대1로 협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탄생한 굉장히 독창적인 하우스거든요. 그래서 사진가가 딱 사진을 찍으면은 조향사는 그 사진에서 영감을 받아서 향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는데, 그래서 올펙티브 스튜디오의 향수를 구매하시면은 그 케이스 안에 사진이 딱 있어요. 맞아요. 그 사진을 보면서 이것에서 느끼는 향인가 하고 향을 꺼내는 거죠. 이 오토 포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사진을 딱 보면은 고요하고 적막한 가운데 내가 홀로 있는 듯한 느낌을 딱 받을 수 있는 그런 비주얼이 있는데, 나 혼자서 그냥 내 내면에 좀 집중해보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자화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구매할 때 너무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나 그런 계기가 너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외부의 자극도 많고 맞아. 외부의 나를 어필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차에 토포트레이트라는 향을 맡고 그 테마를 나한테 이입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렇게 자화상을 들여다봄으로써 진짜 나는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멈추고 포즈를 걸고 나를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향이라고 느꼈냐면은, 얼마 전에 제가 또 발리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발리를 가면은 동이 트는 무렵 혹은 이제 해가 막 지려고 하는 그 시간대쯤에 그 산속이나 숲속 같은 데서 요가를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요가할 때 피워두는 어떤 인센스 향도 나고, 자연 속에서 느껴지는 나무 향기도 나고, 약간 어둑어둑하지만 칙칙하지 않은 바이브가 이렇게 딱 연출이 되거든요. 이 향을 딱 맡았을 때 그때 경험이 딱 떠오르면서 내가 조금 정화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인센스 향기가 강해서 이게 스모키한 퍼퓸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덜한, 심장이 이렇게 가라앉는 느낌? 맞아. 정말 편안해지는 적절한 인센스 우디 향기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향기가 고요하다가 공간각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할 만한 정말 대표적인 향이라고 생각해요. 요거는 언제 뿌리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정신없는 상황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혹은 정말 숙면 취하고 싶을 때. 이게 필로우 미스트로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같은 브랜드에서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플래시백이라고 하는 향수인데요. 아, 좋다. 왜 이렇게 다 좋지? 되게 신선한 루밥으로 만든 에이드 느낌이에요.
근데 그 에이드에다가 막 상큼한 시트러스 과일도 넣고 뭔가 초록초록한 식물이나 허브 같은 것도 총총 넣어가지고 자연식스럽게 만든 에이드가 있다면 이런 향일 것 같은데, 뭐 일반적으로 에이드 향 혹은 뭐 과일 주스 향이라고 하면은 조금 귀엽거나 통통 튀고 발랄하고 이런 이미지를 연상하기 마련인데, 요거는 전혀 그렇지 않고 약간 깨끗한 바이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싶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고 이 향이 내 몸에서 났으면 좋겠다 싶은 스타일로 구현이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적절하게 배합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누군가는 프루티하다고 느끼고 네. 누군가는 우디하다고 느끼고 그런다고 맞아,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요. 근데 이게 그때그때 맡을 때마다 다르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 저는 처음에 플래시백을 맡았을 때는 되게 프루티하다고 느꼈었어요. 네. 되게 심연까지 깊게 들이마시면 정말 그 우디, 완전 그런 샌들우드 시더드 이런 우디함보다는 베티버의 향이 확 올라온단 맞아요. 말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가볍거나 통통 튄다고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오토포트레이드로 그랬지만 얘도 조용한 편이에요, 향이. 네, 네. 그래서 되게 뭐랄까 편안해지는 잔잔한 네. 좀 잔잔한 그런 깨끗한 물가의 느낌? 이거는 데일리예요. 에너지가 필요할 때도 약간 이런 프루티한 느낌이 잘 받을 것 같고 조용하게 되고 싶을 때도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발향이나 뭐 그런 퍼포먼스가 나쁘지도 않거든요. 맞아요. 그 누군가에게 내 시그니처로 받아들여지기에 너무 향이 동떨어져서 튀는 느낌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정말 웨어러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럽을 한 달 동안 여행을 다녀왔는데 네. 그때 내가 정말 데일리로 뿌리고 싶 싶은 걸 가져가야지 하고 한참 찾다가 고른 게 사실 플래시백이에요. 오, 요거 하나 딱 가져간 거예요? 요거 하나 딱 가져갔어요. 우와. 약간 기념비적인 작업이잖아요. 맞아요. 그거 진짜 고르기 어렵거든요. 그거 가서 질려버리면 어떡해. 그니까. 지금 맡으면 그때 여행했던 기억에 딱 연결이 돼요. 플래시백이. 맞아요. 그 정도로 매일 뿌려도 좋고 질리지 않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향수가 바로 플래시백.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향은 밀러 에베르토의 멘타이 멘타입니다. 밀러 에베르토 같은 경우는 시적인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문창과 나왔을 것 같고 MBTI F 들어갈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사실 저는 민트를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민트 향을 맡아보다 보면요 치약 냄새 같거나 아니면 껌 냄새 같거나 이렇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되게 햇살 좋은 오후에 예쁜 브런치 가게에 갔어. 민트티를 한 잔 주문 했는데 민트티가 엄청 뜨겁지도 않고 살짝 시원한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미 한 통을 비웠기 때문에 되게 즐겨 사용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민트 향수 되게 좋아해서 네. 민트 향수를 콜렉팅 했던 적이 있었어요. 대개 민트 향은 그 온도감이 굉장히 시원해요. 맞아요. 차갑고 청량한 느낌을 주는 게 민트 향의 특징인데 저는 이 멘타의 멘타만은 굉장히 따사로운 햇살을 맞아요. 받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럴 때 많이 사용했어요. 슬슬 햇살이 조금씩 따뜻하고 뜨거워지기 시작하잖아요. 네네네. 그때 정말 잘 어울려요. 이 향수는 특별하게 민트 향에 커피 향이 같이 블렌딩이 됐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스민 향 그러니까 좀 따뜻한 기운을 줄 수 있는 그런 노트들이 민트와 함께 블렌딩이 되어 있다 보니까 향 자체에도 굉장히 독보적이고 독특하고 그러면서 민트의 특징 중에서도 혼자만 좀 결이 다른? 다른 민트향 향수들과 다른 점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다정하고 온화한 민트향이야 라고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다음에 소개해드릴 향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향들과는 약간 결이 다른 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진느의 로즈 그리오트. 앞서 소개했던 향들이 정말 완전히 중성적인 향이라서 남녀를 가르기 어려운 향이라면은 이 향은 확실히 조금 여성분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 향이죠. 너무 좋아요. 이게 그 체리향 향수잖아요. 근데 보통 체리향이라고 하면 유명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 끈적하게 통조림화된 체리라던가 톡톡 튀는 체리콕 같은 그런 느낌의 체리향이 많은데 이거는 새침한데 착해.
새침한데 착한 느낌의 체리향이에요. 사람으로 치면은 딱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저는 이게 진짜 향수 안 뿌린 척하기에 너무 좋은 향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죠. 네. 저는 현실 세계를 살다 보면은 의외로 제가 별로 관심 받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의외로 관심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좀 조용히 있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수는 또 꼭 뿌려야 되는 사람이고, 저한테서 좋은 향기는 꼭 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소에 뭐 비누향이라던가 샴푸향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비누향을 지향하는 향수일지라도 약간의 어떤 그 향수스러운 냄새가 있거든요. 그쵸. 나는 되게 비누향이다 라고 생각해서 뿌렸는데 미조는 향수 뿌리고 왔네 라는 피드백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 향수 뿌리면은 와 무슨 샴푸 써? 너한테서 되게 방금 씻고 온 냄새 난다. 좋은 냄새 나. 오! 딱 좋은 냄새 나 라고 듣기 딱 적합한. 맞아요. 그 좋은 냄새가 아는 좋은 냄새는 아니야. 맞아. 확실히 레전드 팝팡에서 제안하는 향수들은 한 끗이 다르긴 하거든요. 맞아. 너무 좋아요. 너무 요란하거나 너무 독특한 것보다는 미묘하게 한결 다른 것. 향수가 그 신라지라는 개념이 있듯이 딱 이렇게 지나쳤을 때 내 흔적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향수들은 너무 아이코닉해서 지나치는 순간 획 돌아서 그 발걸음을 멈추게 된 향이 있는가 하면 맞아. 이거는 요만큼 고개 돌아가서 흠칫하고 지나가게 될 것 같아요. 맞아. 흠칫의 포인트를 너무 잘 잡은? 맞아. 그런 가사 있잖아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너의 샴푸향이 느껴진 거 봐. 맞아요. 흔들리는 꽃을 다 잘라버리고 갑자기 암전되고 이런 건 아니야. 그런 향도 있거든요. 갑자기 다 치워버리고 새로운 세팅을 해버리는 그런 멋진 향수들도 있는데 이거는 꽃들이 흔들리는 게 유지되는데 아스란히 느껴지는. 맞아요. 그리고 그 꽃들이 뭔가 핑크색의 그 뭔가 체리 블라썸 같은 그런 꽃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좀 있으면 벚꽃 시즌이잖아요. 네. 제가 지금 떠올릴 수 있는 많은 향들 중에 벚꽃 시즌에 가장 잘 어울리는 향이라고 하면 딱 이 로즈 그리오트를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향수에 사용된 체리가 그리오트 체리라고 하는 품종이래요. 근데 그게 약간의 산미가 있는 품종이라서 기존에 우리가 알던 다른 체리 향들과는 달리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새콤한 느낌의 체리를 느낄 수가 있고요. 평소에 프루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도 약간 호감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깨끗하고 마일드하게 전개가 되는 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프루티 그렇게 막 안 좋아하시는데. 그쵸. 저는 뭐 이걸 내가 쓰겠다라고 할 스타일의 향수는 아니에요. 근데 그건 스타일의 얘기인 거지. 이 향 자체는 정말 너무 좋아하고 불호는 쉽지 않겠다. 맞아. 굉장히 극호냐, 어느 정도 호냐, 뭐 이거 좋은데 나랑은 안 어울릴 것 같아 까진 오케이. 맞아. 이 향 자체가 싫은 사람이 있을까? 맞아. 근데 맞아. 그런 향 중에서 너무 무난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절대 무난하지 않아요. 말씀하셨던 그런 산미 있는 체리 잘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게.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볍게 준비한 게 있는데, 바로 레전드 팝팡에서 출시한 향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계속 또 동성님이 찬양을 하면서 레전드 팝팡 찾아와가지고 나 이거 사고 싶은데 언제 출시해줄까요? 이렇게 멱살을 잡았던 향이라고. 레전드 팝팡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편집샵도 하지만 어떤 향수 작업도 하고 업체에 이렇게 제안도 하는데, 뭐랄까 그런 과정에서 좋은 향을 많이 갖고 계세요. 사실상 향료 업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레전드 팝팡에서 가끔 이벤트적으로 올팩티브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해서 그냥 보틀에 그 좋았던 향들 담아서 리미티드로 이렇게 판매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올팩티브 프로젝트라는 보틀의 형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민민 까베이라는 향인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제발 빨리 출시해달라 아주 남부 프랑스에서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쨍한 그 지중해성 햇살과 정말 눈이 다 정화되는 그런 맑은 뭐 호수도 있고 나무도 있고 굉장히 넓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딱 정말 이 향이 그곳에서 날 것 같은. 맞아. 요란하지 않은 조용한 휴양지 느낌. 맞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개해드릴 플로랄 유토피아 같은 경우는 되게 달콤한 꽃향기가 나는데 생화의 느낌이 분명히 느껴져요. 되게 싱싱한 생화들이 여러 개 있을 때 그것을 먼발치에서 보기만 해도 되게 긍정적이잖아요. 그런 바이브가 느껴지고, 꽃집향 생화향 좋아하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마치 대량 생산되듯이 표현되는 그런 뻔한 꽃집향이 질린다? 나는 분명히 섬세한 느낌의 약간의 좋은 테이스트가 섞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플로라 유토피아를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플로라를 향해서 좋아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어느 결에 센세이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심호흡해도 좀 더 멀리서 불어오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어차피 이게 오늘 메인으로 소개해드릴 제품 아니라서 뭐 얘기 많이 하면 안 되지만 그냥 사진 남아서 좀 이해해줘. 나 자주 안 나오잖아. 저는 이 디자인도 근데 저는 처음 봤을 땐 이잉 했어요 솔직히. 근데 보다가 느낀 게 메종드 팝팡의 테마를 잘 담아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 메종드 팝팡은 스튜디오 혹은 그 랩의 성격을 저는 많이 갖고 있다고 고객으로서 생각을 했거든요. 예, 맞아요. 딱 랩에서 나온 그 시제품 같아. 아, 그러네. 그게 너무 완전하게 완성이 되지 않았어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만 쓸 수 있을 것 같은? 맞아. 이거 우리가 이렇게 사부작사부작 우리 랩에서 만들어 본 건데 너희들도 한번 써볼래? 그런 거 받으면 되게 뿌듯한 거 같아. 맞아, 조심스럽게. 힘 쫙 뺐는데 쫙 뺐지. 그래서 맞아. 더 좋은 느낌. 오히려 그런 점에서 콜렉터블 할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에서 안 쥐고 안 놓고 꼭 쥐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 살 거야. 네, 이렇게 저희가 마지막까지 사실 꾹꾹 담아가지고 진정서 꾹꾹 담아서 향수들을 소개해드리고 추천해드렸는데요. 저는 메종드 팝팡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판교 로컬이야 혹은 뭐 발리 로컬이야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찾아왔을 때 미지야 너 발리 잘 알잖아 판교 잘 알잖아 너만 아는 진짜 로컬들만 가는 좋은 식당 없어? 좋은 샵 없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때 진짜 로컬이고 잘 아는 사람이냐면은 야 나 알아. 뭐 관광객들은 모르고 이건 진짜 잘 아는 로컬들만 아는 진짜 쿨한 가게 있거든? 가자 해서 가보면은 진짜 그런 데가 찐인 거 알죠? 근데 메종드 팝팡이 그런 거 같아요. 정말 내가 향수 좋아하는 사람이고 향덕인 거 아니까 누가 나한테 물어봐. 야 미지야 너 향덕이잖아 진짜 쿨한 가게 없냐? 진짜 알만한 사람만 아는 그런 샵 없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데리고 갈 만한 곳이 어디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메종드 팝팡이라고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네요. 저도 그런 점에서 이 곳의 그런 니치함? 훌륭함을 나한테 약간 편승했던 것 같아요. 내 테이스트가 이렇다라는 걸 과시할 수 있는 딱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할 거 하는데 쿨하고 멋져. 그런 니치한 매장인 것 같아요. 지금 메종드 팝팡에 가면은 또 새롭게 해외에서 발굴해온 그런 니치한 향수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지금 안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항상 부단히 서치 중이시니까 또 기대하게 돼요. 그래서 여건이 되신다면 가로수길에 있는 메종드 팝팡 매장 방문해보시고 안 되신다면 온라인으로도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온라인 사이트 활용해보시고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메종드 팝팡 향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이벤트도 준비를 했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랑 참고하셔서 이벤트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아쉽지만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다시 한번 출연을 해주십사 로비를 좀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